그러니까 이게 폭탄 터지는 소리도 이제 총소리 돌리지 않으니까 일본 경찰이 올 거 아닙니까? 일본 경찰에서 명동, 이거 명동에 있거든. 거기서 막 이제 총격전을 한 거야. 총격전을 막 하면서 26년에. 그리고 마지막이 나석주입니다. 26년.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딱 갔는데 거기서 폭탄이 던졌어. 아 근데 이때 또 폭탄이 안 터져. 왜 이렇게 폭탄이 안 터지는지 몰라. 아 타임머신 있으면 진짜 폭탄 잘 터지게 내가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옆으로 옵니다. 식사은행 오는데 아 너무 영화 같아. 식사은행에서 일본 경찰이 너 뭐야 그러니까 대갈파겠다 조금 탁. 그리고 거기다 또 폭탄을 던져. 폭탄이 이번에도 소리만 크지 효과가 없었대. 그러니까 이게 폭탄 터지는 소리도 이제 총소리 돌리지 않으니까 일본 경찰이 올 거 아닙니까? 일본 경찰에서 명동, 이거 명동에 있거든. 거기서 막 이제 총격전을 한 거야. 26년에. 이게 왜 대단하냐. 여러분, 25년이 바로 치안유지법 있고요. 그 다음 미사협정 있고요. 그 다음 임정은 내분이 있고요. 그러면서 이제 독립운동 끝났다는 소리를 들을 때야. 독립운동 끝났다는 소리를 들을 때, 어떻게 나석주가 우리나라 제일 중심지인 명동에서 총격전을 한 겁니다. 이거는 독립운동이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됩니다. 총만 쓰고 거기서 이제 연설합니다. 사람들 볼 거 아니에요. 조선의 민중들아 깨어나라. 독립운동 끝나지 않았다. 이렇게 연설하시고 마지막 한 번 또 자결하시고 이제 돌아가십니다. 정말 자기의 목숨을요 아끼지 않고 이런 독립운동 이거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. 다 돌아가셨어요. 자기의 목숨을 정말 아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. 너무 아깝죠, 이게. 이런 훌륭한 인재가 이렇게 죽었다는 게. 이거 의열단 내에서도 이게 있었나 봐요. 아니, 이렇게 훌륭한 인재가 별 효과도 없이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냐.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 하지 말자라는 이제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바꿔요. 뭘로 바꾸냐? 이제 군대는 만드는 걸로 바꿉니다. 일제 피해는 미비했지만 그 의기와 독립운동의 원동력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렇죠. 그 사람들 이분들의 의기와 독립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습니다. 어떻게 의의가 없겠습니까?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. 기억해야 돼요.